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하루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있다 보면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했기 때문에 미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는 좀 좋은 지수 흐름들을 보였지만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나라 증시도 좀 커플링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실적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국면에서 의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4분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의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지금 좋은 종목을 찾아낸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이상을 이미 벌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도 하반 경직성 튼튼하고 오히려 상방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약 2,30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기업들,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잘 찾으셔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편하게 제 노란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문자로 답신이 갑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돼서 문자가 가니까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 또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도 문자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실적에 답이 있고요. 실적 안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게 맞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다시 한번 저는 수렴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어서 강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 주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을 봐야 기업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이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에 있어서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는 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들을 좀 보면서 위로 산업을 보는 방식을 이제 바텀업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바텀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은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기업들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례 기업들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항상 제가 강의 드리는 게 앞서서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 두 개가 같이 병합돼서 좋은 기업들을 찾아야만이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항상 강의들에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열심히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서두에 좀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기술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저점을 높여야만이 제가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번 6, 7월 장에서 이제 하락을 좀 크게 겪었고요. 베어마켓 랠리, 그쵸? 약세장에서 10%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온 흐름을 연출했다가 다시 한번 9월, 10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살짝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현재는 기술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위치는요. 2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위치에 있고요. 오히려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상향 돌파할 수 있는 테스팅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그죠. 성장주들이라든지 기술주들이 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을 하는 회사는 투자를 반드시 수반되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뭐 가치주 대비해서는 성장주들이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라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그래도 금리 인상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힘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따 계속적으로 사례 기업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치를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60일 이평선 부근에 코스피 지수가 위치해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400포인트가 살짝 안 돼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20일 이평선 위에서 그리고 60일 이평선 돌파 테스팅 구간에 있고요. 예, 역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말 그대로 역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힘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닥에 대한 주가 지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저점은 더 낮췄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코스피와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9월 10호 하락장 이후에 코스닥에 대한 반등은 아직 20일 이평선까지도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수에 대한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룸, 올라갈 수 있는 이 룸과 업사이드는 코스닥이 더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도 위주로 봐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지수들은 저점을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구간에 있습니다. 2차적인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의외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어닝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약 10%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전에 제가 신대가에서 SNS텍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 기업도 동진 세미캠 포토마스크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하는 원재료 회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8% 그리고 좀 더 높게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지수 올라 조정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NJ라는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업종 안에 있어서 업황의 센티는 좋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도 월등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지수 대비에 비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꼭 명심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론만 얘기 드려보자면 둘 다 지수는 역별 구간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의 시장은 코스닥 쪽에서 아직 지수의 힘을 받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한 실적 성장주들을 좀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14번째 강의 산업을 봐야 기업이 보인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유일하게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 바로 저는 이 전기차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친환경차 안에는 전기차도 들어가고요. 수소차도 들어가겠지만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써오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대신 전기차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 자동차 섹터에 있는 만약 내연기관이라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전기차 쪽,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렇죠? 뭐 양극재 기업, 음극재 기업, 전해질 기업, 그렇죠? 분리막 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 분리막 쪽은 사실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전지 쪽, 장비 쪽, 폐배터리 쪽, 이쪽엔 좀 좋은 주가지수 흐름들이라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막대 그래프 크기만 보더라도 2배가 넘는 그렇죠? 353%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저는 매우 현명하게 그리고 잘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별 기업들의 주가의 어떤 세그먼트를 되게 자잘하게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주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가 지수는 저는 우상향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있고요. 그 기업 안에서 탑티어 그리고 1등, 2등 주도주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불굴의 불도저처럼 끊임없이 밀어붙이면서 모아가는 전략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는 비중은 90%나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큰 카테고리, 이 큰 물결 안에서는 전혀 어떤 주가 조정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모아가시고 실적이 잘 찍히는 걸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데이터적으로 그리고 산업에 대한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곧 바로 그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 그리고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얘기 드리면서 기술적으로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전기차 쪽의 핵심은 포인트는 자동차 시장은 역성장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은 월등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내연기관은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는 비중과 룸은 아직도 많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전체적인 뷰, 작년, 재작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 시각에 대한 뷰는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례로 가져오는 기업들은 제가 그동안 신대가 강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의를 드렸던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 종목들이고요. SL이라는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은 1,100억이었습니다. 1,100억.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619억이고요.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 회사는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을 이미 거의 상당 수준 번 기업입니다. 3분기에도 충분히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SL이라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릴 때 드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현기차가 있고요. 그리고 GM과 포드가 있습니다. 특히 현기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전기차 6종에 들어가는 LED 헤드램프를 이 SL이라는 기업이 5종에 대해서 다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번 9월, 10월 달 지수 하락하면서 이 기업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번 제가 얘기 드리지만 121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3분기 첫 월, 그리고 또 다음 달 월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기업은 저점을 높이면서 121평선 지지를 받았고 지금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아마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은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추세의 힘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은 올해도 실적 성장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의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산업 분석하면서 얘기 드렸던 결국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니치 마켓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도 바로 이 기업은 현대차, 기아차라는 독점적인 좀 공급 계약을 좀 가져가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배열에서 제가 지지받는 자리는 충분히 실적주는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깨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는데 과연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이 기업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주가지수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모니터링 하신다면 결국 기술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접근하고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해당 산업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저는 계속적으로 이 기업은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린 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기관 조정과 그리고 횡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여기
이동평균선을 수렴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보자면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평선 수렴을 했고 짧게나마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지금은 제가 그동안 얘기 드렸던 상승형 패턴인 역회전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62,5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이슈가 바로 ESG입니다. 특히 친환경 쪽, 그렇죠? 이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뭐 신재생에너지, 그렇죠? 태양광, 뭐 수소,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은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관점과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강의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의 주봉 흐름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추세는 제가 여기 가운데로 빨간색 음영으로 처리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요. 전반적인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시세 변동에 의해서 겁을 먹으실 수도 있고 지레 아 팔아야 되나 겁을 먹으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은 58억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이미 작년 한 해 영업이익 이상만큼을 벌 수 있고 3분기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바로 120일평선이나 61일평선, 중기일평선 지지를 받을 때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공략하고 매수를 잡는 타이밍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일평선 지지받고 또다시 상승 흐름을 연출할지 같이 3분기 실적 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데보마그틱 얘기를 드렸고요. 폐배터리 쪽이랑 좀 관련된 업종 부분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차전지 쪽 섹터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빨간색 음영 처리된 화살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때, 그렇죠? 바로 작년 상반기에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뭐 11일평선과 21일평선이 교차를 하면서 등락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그동안 얘기 드렸던 정배열 위치를 하면서 단기 이평선, 그렇죠? 그리고 중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위아래 순으로 위치하는 정배열을 정확히 만들면서 추세도 안 꼴고 안 무너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저는 크게 잘 찾으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거지만 주가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실적에 제대로 분석을 하시면서 좋은 기업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비중을 싣고 큰 수익을 내야만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수익률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번 하다가 한번 실수로 잘못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뭐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가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강의를 좀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좀 포인트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가 실적이 받쳐주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 연출했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 회사는 15억. 영업이익이 15억밖에 되지 않았고요. 2021년에는 57억입니다. 이게 왜 저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돼?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회사는 무려 300% 넘는 성장을 하는 회사였고요. 올해도 300% 성장을 하는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매년 30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그리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쭉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그리고 산업 좋은 산업군에 있고 실적이 월등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는 실적이 월등히 성장하는 기업은 이평선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꼭 열심히
주봉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위 말한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결국 내 계좌에 대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저는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2차전지 산업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다양하게 솔직히 얘기 드릴 것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모그린텍이란 기업도 있고요. 하나기술이란 기업도 있고요. 물론 이런 자리에 샀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300%씩 만약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 주가, 현재 주가도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간 소학주 시즌 1때 했던 실적을 토대로 해당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 플러스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바로 이 21평선을 지지받을 때마다 사는 거죠.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은.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평단은 조금씩 높아졌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주가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실어서 나에게는 굉장히 자산의 증식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노후 자금이라든지 중요한 근로소득들을 자산 증식시키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런 종목들을 보실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부분에 좀 저랑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채널 추가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갑니다. 예,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보내드리니까요. 꼭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는데요. 실적,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별해서 지지받는 종목들 또는 역해드는 숄더, 이중바닥 패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탁탁탁탁 맞춰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장에서 지수는 뭐 10% 정도 저점 대비 코스피는 올라왔지만 좋은 종목을 투자한다면 지수 대비해서 2배, 3배 상승률이 좋은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도 이따 또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사례되는 기업들 설명을 좀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예,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예. 북미향 T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도 굉장히 좀 박스권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안에서 굉장히 좀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부침도 크기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면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요. 머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핸드 숄더 패턴을 얘기 드릴 때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높게 있을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패턴만 보더라도 우선 여기까지는 N자 패턴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음 상승 슈팅은 역헤드 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상승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해당 회사의 실적은 18억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151억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반 고객사가 전기차를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시장은 아직도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몇 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전반 고객사,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갈 때 그리고 관심받지 못했던 굉장히 실적이 좋은 미드 스몰캡 중소형주들은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은 18억 얘기 드렸었고요. 올해 151억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로 이 회사의 실적은 7배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떠나서 올해 실적이 151억이고 내년 실적이 240억이라고 했을 때 내년에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제가 본 가장 기본적으로 15%, 10%, 5%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보는데요. 총 150개 기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뜻은 2,300여 개 회사 중에 실적이 제대로 되는 회사는 몇 개가 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월등한 기업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하락해도 또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덜 하락하고 지수가 반등하는 것보다 개별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 노란톡에선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실적이 변함없고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주가가 밀린다는 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PR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PR은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건데요. EPS라는 건 그냥 실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근데 EPS가 그대로인데 주가가 싸진다? 이 뜻은 PER이 싸진다는 거고요. 그럼 퍼가 싸진다는 건 이 회사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60일평선이나 120일평선의 지지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할 때 겁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중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 그럴 때부터가 열심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잘 하셔도 되시고요. 꼭 달리는 말에 타시면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요.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단기간에 하락할 수 있는 폭도 크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저는 꾸준히 우상하는 스타일의 기업들 좀 선호하고요. 단기간에 축 올랐다 이런 기업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좀 크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실적에 좀 무게중심을 뒀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난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장에서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보시면 최근 이중 바닥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숄더에 오른쪽 어깨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차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그으면 그때 설명드렸던 그렇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상승 패턴은 다 있는 거죠. 이중 바닥. 이렇게 되는 숄더 그리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은 고점은 그대로 있고요.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패턴들이 여기에 보일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께서 그렇게 바로 딱 보자마자 생각하실 수 있는 숙달된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결국 실적 보시고 기술적 분석 열심히 보시고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만 부합되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신다면 전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YM텍이라는 기업도 저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좀 영업이익에 대해 얘기 드릴 텐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작년 영업이익이 70억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60억입니다. 60억. 그러면은 작년 한 해치의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거의 90% 이상 벌었다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해당 기업은 주가가 잘 못 갔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들 그리고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들 바닥자리를 공략했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쭉 올랐다가 그대로 밀려내려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한 회사들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보호 예수 물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모 청약을 했을 때 뭐 6개월, 1년 동안 팔 수 없는 조건들이 붙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물량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는 많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상장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보호 예산 물량들도 많이 매물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흠을 응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 그렇죠? 그리고 4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 준하는 실적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50억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75% 정도 성장하는 회사가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는 사실 오랜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뭐 제가 뭐 노란톡에서도 이런 자리들에서 좀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뭐 짧게 뭐5% 10% 이런 목표 수치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 뭐20% 정도가 제대로 된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열심히 좀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이 YM택에 대한 기업에 대한 포인트는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간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은 다시 한번 재차 엄청나게 상승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사실 너무 얘기 드릴 수 있는 내용도 많고 관심 있게 볼 기업들도 많지만 오늘은 제가 한 5개 정도 기업을 좀 압축해봐서 이미 뭐 시세가 나온 종목도 있고요. 앞으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꼭제 강의를 열심히 그동안 했던 부분들 포함을 해서 반복적으로 수강을 하신다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최대한 바닥권에서 사 나가는 노력들을 하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뭐 성장 산업군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엔터 산업입니다.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이 케이팝에 대한 팬덤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음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음반 판매량을 상승했던 부분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일본, 북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어떤 되게 굉장히 좋은, 뛰어난, 그리고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사라고 한다면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음반 수출 판매량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데이터적으로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국가별 음악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크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블랙핑크라는 YG 엔터 소속되어 있는 걸그룹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있던 이제 BTS 쪽, 하이브 쪽이 굉장히 좀 잘했고 실적도 좋았지만, 뭐 병역 이슈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심히 차곡차곡 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엔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려보자면,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케이팝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높은 팬덤으로 인해서 로열티를 활용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 산업군의 안에 있는 기업의 실적을 보면 과연 이 엔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저는 개별 기업 통해서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사례 기업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큐브 엔터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실적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실적은 12억이었습니다. 12억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8억이었고요. 이미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로 이 당시 올 초에 이평선이 수렴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때 보시면 대부분 엔터 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코로나로 이제 끝나고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는 과정에 있다고 했을 때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조정은 받았지만요. 지금 보시면 바로 이 기업은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점도 잘좀 지지를 받았고요. 전반적인 큰 그림 하에서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똑같은 N자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큐브 엔터 안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콘서트 행사를 매우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음반 판매량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팬덤을 활용해서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절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여자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누리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도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실렸다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못했던 오프라인 콘서트 행사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은 부분에 대한 매출이 나와준다면 실적 성장은 전 당연하다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K-POP에 대한 팬덤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성장은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나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엔터 산업의 주가 조정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실적이 그대로라는 전제 하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 3사 중에 한 개 회사고요. 핵심적인 딱 이 부분만 보시면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렇죠? 나노신소재 같은 흐름을 좀 보이는 기업인 거죠. 이 회사는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샀다가 팔고 그렇죠? 그리고 60일 이평선 지지받다가 팔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579억 원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975억 원입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라는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있고요. 실적 성장은 그렇죠. 전년도 대비해서도 30%씩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60일 이평선 지지받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위아래 등락폭은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그 실적이라는 건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승의 힘이 강한 기술적 차트의 윈슴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꾸준하게 좀 사랑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엔터 산업에 대해 좀 리뷰를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K-POP의 어떤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어떤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로 인해서 K-POP 아티스트들이 관련된 굿즈라든지 음반 판매라든지 오프라인 콘서트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티켓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완판 매진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런 자리들이 겁먹는 자리들이 아니라 충분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고 대표적인 주도주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가거나 또는 그런 자리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엔터 주들도 과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저는 2차 상승이 날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 관련된 섹터 산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엔터였고요. 지금 세 번째는 이제 우주 항공 쪽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이제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해서 우주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횟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익스포즈가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좀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발사하는 횟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ULA 발사 횟수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산업 분석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우주 항공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놓고 본다면 시장은 거의 10배 넘는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에 있고, 그 중에서도 탑티어, 그리고 티어 1, 2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포인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지금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보다는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대한항공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처럼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이제 LCC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 비행기 제조 회사들도 그런 쪽에 대한 시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죠? 10년 뒤를 놓고 본다면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글로벌 비행기 제조 회사들에 대한 MRO 시장도 성장도 본다면 이런 쪽에 익스포즈가 있는 기업들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탬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채널 추가하시면 방법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편하게 해주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 안에는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답신으로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변곡점 임계치에 있습니다. 재차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은 한정적이고요. 그런 기업들을 제가 자주 공부 종목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때는 그렇죠. 작년 굉장히 핫했던 테마였죠. 우주항공이 그렇죠. 그 캐시우드라는 어떤 그 돈나무 누나라는 그 회사가 ETF가 굉장히 밀었던 쪽이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일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오늘은 약 6% 정도 가까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22억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60억 정도로 이미 작년 실적에 3배의 돈을 벌어놨던 기업입니다. 하반기 실적만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18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회사는 9배가 안 되는 살짝 못 미치긴 하겠지만 엄청난 실적 성장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주항공 쪽에 대한 테마, 섹터 쪽은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4억이지만 내년에도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 그렇죠? 120일평선 지지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주요한 변곡점 위치에 있는 이평선 수렴.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오늘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뜻은 결국에는 나 앞으로 더 갈 거야. 왜냐하면 난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라고 저는 주가가 저한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실적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과연 이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을 이뤄낼지에 대한 부분은 3분기 실적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전고점을 다시 뚫으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고점은 그대로, 저점은 높이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기술적 분석과 실적이 좋은 기업이 결합이 되면서 주가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기업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 보시면 항공산업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사실은. 여객기도 잘 안 되고, 예, 그쵸? 국가 간 이동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적자였고요. 올해 72억 정도의 영업이,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업도 한 4% 정도, 5% 정도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결국에는 뭐 오늘 뭐 이재용 회장님이 뭐 UAM 관련된 뭐 얘기들이 나오면 주가는 올랐지만 그게 아니라 제르토마가 아니라도 이 기업은 이미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시세를 한번 분출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고 지난번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장대항봉의 중심가까지 위치해 있으면서 오늘 이평선 수렴을 했고 한 4, 5% 정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2억 정도 영업이고요. 내년은 두 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155억이 되는 기업이다.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이 세 개가 이 삼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만이 이번 반등장 또는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끝나고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지표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부터 저는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은 산업 쪽은 제가 전선 전력 쪽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풍력 관련된 전선 그리고 5G 관련된 통신선 관련된 전력선들 이런 부분들 뭐 원전 쪽도 다 연결이 되면서 실적이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최근 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이라서 좀 별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실적 발표하고 나서 20% 넘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 실적주들은 반등이 나오다가 재차 반등은 실적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558억 원. 그렇죠? 그리고 작년은 1,200억 정도가 될 텐데 앞으로 이 전선이 수많은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쪽에 많이 판매가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내년에도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평선들을 수렴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큰 장대한봉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꿇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4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한 해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매터리얼 재료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S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기업은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LS전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연결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LS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으면서 해당 회사도 지금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평선 수렴을 했고 올라가다가 뭐 9월달 그리고 10월달 하락장에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죠? 1년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는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고점을 계속적으로 못 뚫고 있는 테스팅 과정에 있는데요. 저점을 좀 높이고 있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실적은 작년에 4,785억 원, 올해 6,600억, 내년 8,156억 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높여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갈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나노신소재라든지 JYP 엔터 같은 경우 꾸준히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안에서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 그리고 좋은 주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신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것 중에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산업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산업 안에 있는 탑티어 주도주들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주도주들이 중기선이나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열심히 모아가자라는 얘기는 제가 이미 소학주 시즌2에도 강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뭐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급적으로 설명을 좀 자주 드릴 텐데요.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오고요. 추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가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시고 링크만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얘기드린 핵심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학주 시즌 1, 시즌 2에서 계속 쭉 강의 드리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주가 지수의 변동성은 크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상승장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요. 결국 좋은 기업이라는 좋은 실적, 이 부분 놓고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물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14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